안녕하세요. IM샵의 김미소입니다. 저희 IM샵은 다양한 나이와 취향과 고집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고객분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브랜드를 바잉을 하고 준비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느덧 100개가 넘어가는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있고 흔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 감도가 높은 아이템을 소개를 하는 편집샵이다 라는 말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브랜드 중에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해외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아디시 스튜디오인데요. 아디시 스튜디오는 2018년에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예요. 현대적인 실루엣과 팔레스타인의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디시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컬렉션은 팔레스타인의 공예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공예가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관료주의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은 나라 밖에서 국제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디시 스튜디오 브랜드 회사 자체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디시 스튜디오에서 아디시는 히브리어로 무관심을 뜻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폭력적인 점령과 억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관심을 깨버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디시 스튜디오는 온라인 수익금의 10%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팔레스타인 어린이 구호기금, 의료구호협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를 출시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디시 스튜디오는 정의를 위한 운동을 촉진하고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앤드원더인데요. 앤드원더는 직역하면 헤매다, 방황,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예요. 2011년 런칭된 일본 브랜드로 이세이 미야케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케이타 이케우치와 미이코 모리 두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예요. 이들은 일상 패션만큼 즐거운 아웃도어 패션을 만들기 위해서 아웃도어 의류의 기능성과 실용성 안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단 소재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아웃도어 의류를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 튀는 컬러는 좋은 구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앤드원더는 강한 컬러웨이를 활용을 하고요.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리플렉터 소재를 디자인과 기능성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원더는 평상시에 아웃도어 의류를 즐겨 입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브랜드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등산과 캠핑을 즐겨 했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에 본인들의 개발한 제품을 입고 직접 등산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아웃도어 브랜드와 앤드원더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타 아웃도어 브랜드는 시즌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지만 앤드원더는 확실하게 시즌을 나누어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아이템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브랜드는 쿠로인데요. 쿠로는 데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일본 브랜드로 야바시 유스케가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2010년 첫 컬렉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동양인의 눈동자와 머리색인 검정을 토대로 흙이 가진 섬세함으로 컬렉션을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로는 일본 각지 장인에 의해 엄선된 모노즈쿠리가 특징인 브랜드인데요. 모노즈쿠리의 모노는 물건을 뜻하고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에 합성된 용어예요. 이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장인 정신으로 이뤄진 일본의 제조업 그리고 그 역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쿠로는 오리지널 원단의 개발로부터 건축적인 접근과 현대적인 감성에 의한 미니멀하고 구축적인 디자인, 숙련된 일본의 장인 기술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응축되어 융합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로의 제품 중에서 3D 팬츠는 입체적으로 재단되고 리메이크된 밑단에 의해 전체적으로 입체적이면서 와이드한 실루엣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또 다른 제품 중에서 리메이크 데님은 쿠로의 오리지널 패브릭 데님 3개를 해체하고 리메이크했고 나선형 계단의 이미지로 보여지게끔 개선된 밑단 이런 부분이 특징이에요. 이 두 제품의 특징에서 알 수 있다시피 건축적인 접근과 세세한 디테일을 고집하면서 수작업으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솜폴더 뮤츠인데요. 호주 브랜드로 오랜 친구 사이에서 공동 설립자가 된 리나와 멜빈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예요. 2010년 취미로 만들어본 그래픽 티셔츠 8피스의 연장으로 브랜드가 설립하게 되었고요. 디자인 프로세스의 70%를 원단 개발과 셀렉이 차지할 정도로 원단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일본의 원단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일부 특별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은 물론이며 원단을 햇빛에 몇 개월간 말리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원단에 아주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단 준비는 최소 2-3시즌 이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폴더 뮤트는 직물과 소재에 최대한 중점을 두면서 하나의 새로운 컨셉과 그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브랜드인데요. 매 시즌마다 리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이번 ESS 시즌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아파트에 살았었던 리나의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마주친 주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컬렉션에 담았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다양한 컬러의 조합과 센스 넘치는 액세서리의 조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송폴더 뮤트는 옷의 형식과 착용을 통해 제품을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스토리를 체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불완전하면서 거친 디테일 속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스토리를 전개함으로써 호주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수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IM샵이 소개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 중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많은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오늘 언급한 브랜드 4가지는 저희 IM샵 공식 홈페이지 IM샵 수원 본 점, 더 현대서울점, 대구현대백화점, 목동현대백화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